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풍성해야 교회가 풍성합니다. 이 아멘이 크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가정에도 복이 되고 나라도 복을 받고 여러분 성기는 교회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받았다가도 옆에 사람이 아멘 크게 하는 사람한테 가버리더라니까. 예, 아멘. 그 여러분들 아멘 할라마 하고 말라 마는데 다 지신세 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집회를 오랫동안 이제 했는데요, 19살부터 집회 나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나이가 내가 76살이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20년 살아가지고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붕괴하는데 여하간 아멘 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니까. 집에서 뭐 크게 기도할 것이 없으면 아멘이나 자꾸 댕기세요.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박영호 목사님이요 이 교회 본질하고 교회 본질 회복하고 WCC하고 싸우고 또 주사파하고 싸우다 보니까 아주 만신창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도와주면 이제 박영호 목사님이 도와주는 그 도와줌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게 복을.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요새 바쁘잖아. 또 모이면 또 뭐 거저 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자꾸 말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줘가지고 전부 입마개를 맞아가가지고 요렇게 말하지 말래잖아. 듣기만 마야고. 어디에 그랬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 보니까 듣기는 속히 듣지만 말하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입마개를 딱 갖다 덮어놓고 말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아멘이나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더라니까. 보니까요 꿈물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려고 저 분이 교회 본질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라 바로 세우자는 거야. 주사파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자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멘을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또 아멘 하라고 입으로만 해. 기도도 크게 해주시고 많이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 보니까 2시부터 여기 10시 반까지 해가지고 설교를 5번 듣더라고. 이렇게 설교를 5번 듣는데도 은혜 못 받으면 아주 입을 째야 돼요. 그까지 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처럼 은혜 많이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여러분 돕는 일이야. 할렐루야. 나라도 돕고 교회도 돕고 우리 박영호 목사는 하는 교회 본질도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좀 있어야 돼. 이건 여러분들 덩게도 고물이 들어간다고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집 한 채 낼게 하고 집도 내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 천보산에서 기도한 저 예, 집회하는데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나 이거 좀 뭐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하오? 그냥 한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평 땅을 바쳐. 그 돈이 연 100만 원씩만 줘도 그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천보산 불암산 그쪽으로요. 100만 원씩만 잡아도 320억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미술관을 짓고 뭐 야단 법석을 또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 큰 뜻이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물질적인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 쉽게 얘기해 뭐 물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박 목사님 복음 사업 잘하도록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이거. 무슨 전기를 이렇게 많이 달아놨대요? 이 전기세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거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거 형편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받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에 큰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사역을 강조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지. 그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이야. 또 뭔가 복음서와 서신사를 다리를 놓아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서신서가 많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28장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쭉 많이 받았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을 하나같이 이렇게 기록해 놔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배소 가면 예배소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고린도 가면 고린도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강주에 가면 강주가 변화가 일어나고 나주에 가면 나주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호랭이처럼 덤벼들었던 영감이 그냥 어린 양처럼 잘해주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느냐? 이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가 변화시켰어요. 사무엘이가 엘리 제사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이런 블레셋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야. 할렐루야. 블레셋에서 해방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평화의 왕으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학에서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의 풍습, 우상 숭배를 변화시키고 종교와 하나님을 지극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18세기에서는 존 웨슬러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칼빈과 마틴 루터는 부패된 종교를 변화시켰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축복의 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숫자가 이 적은 숫자가 아니야. 이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대한민국의 10번이라도 변화받는단 말이지. 근데 은혜는 요소 받고 집에 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옛날 그 생활을 되돌이 하는 거야.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남의 집에 가서 뭐 따가지고 가느냐. 등 너머에 있는 여러분 호박 따가지고 간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강주가 변화받고 전라남도가 변화받고
대한민국의 변화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큰 소리에 나는 사람은 신세가 좋아진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 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근데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바울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래. 그래서 그때 주여 누시오이까 이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도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니 살기가 등등했던 하나님의 종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는 거야. 그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 그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개혁하자 개혁하자 그러는데 왜 개혁하자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느냐 말이야. 이게 싸움이 에? 아니 개혁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개혁하자는데 싸워요.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은 개혁을 하지 않고 남보고 개혁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게 누가 먼저 개혁하자고 그래요? 나라 대통령이 우리 개혁하자고 그랬으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하고 남을 개혁을 시켜야 싸움이 안 난단 말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만 개혁시키려고 경찰 개혁한다, 검찰 개혁한다, 정치 개혁한다, 법조계 개혁한다,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국민들을 개혁시키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다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지혜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가 땅에 거 공부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건 CC에서 공부 안 하고 하늘에 거 공부하러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걸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똑똑한.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 끌어왔어. 유다서에 보니까 우리가 뭐하러 왔다? 여러분들 믿음의 도를 다 끌어왔어. 사도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말씀의 도를 다 끌어온 거야. 우리는 도 닦는 도사들이야. 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 우리는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를 닦아가지고 뭐 남의 마음속에 있는 죄나 뒤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도를 닦아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도를 닦는 사람이래. 그럼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이 5대까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련하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하여튼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우리 지금 그러는 거요? 자꾸 개혁하자고. 개혁. 자기 자신이 개혁을 해야지. 에? 그 나쁜 생각을 개혁을 해야지. 그래 그러면 이 나라가 개혁이 된다 이거야. 개혁은 좋은 건데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했네. 개혁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다 같이 한번 따라 회개한다. 회개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야.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뉘우치고 몸뚱아리로 돌이키라 이거. 몸뚱아리로. 몸뚱아리가 뭔지 알겠죠?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빼 회개하고 몸으로 돌이키라 이거야. 그게 회개. 그래서 뭔가 하면 여러분을 고칠 뉘우칠 했자 고칠 했자라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이 입으로는 회개는 잘해.
죄야지 어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입으로 저렇게 회개하니까 입이라도 구원 받으라 그래가지고 전부 주둥이를 잘라가지고 하늘에 갖다 놨단데. 예? 입만 회개하면 뭐해? 몸뚱아리가 회개해야 가지. 일본 사람, 내가 일본에 1년에 두 번씩 집회를 가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소리는 조만하게 해도요, 목사님을 신처럼 여겨, 신처럼. 신처럼 여겨가지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해. 한 번은 내가 일본 저 오사카 가서 붕괴하는데, 여러분들 우상 섬기면 망해. 이거 800만 신이 있대잖아. 그러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눈을 똑바로 놔두고 쳐다보니, 은을 받았는지 집에 갔다 오더니, 하여튼 금으로 만든 걸, 이런 걸 가져왔어. 우상을. 그러더니 목사님 우상 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제 혼자 내버리면 내버린지 안 내버린지 목사님 잘 모르니까 같이 가서 같이 버리자고 그래. 아, 금으로 만든 걸 이만한 걸 가져와가지고요 그걸 버린다는 걸. 아, 내가 이거 말 실수했구나 이래. 그런 거 금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 집에 갖다 둘이 집에 갖다 놔라고 그럴 거 괜시리 내버리자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버리러 바닷가에 갔다니까. 그거 기도하고 내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잘 안 그래. 입으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예? 방언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 다 하고 하늘 거 다 한 것 다 한 것처럼 떠들고 댕긴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돌이키는 그런 것이 진짜 개혁이고 여러분들 해결한 말이지. 회개가 제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시까지인가요? 벌써 다 돼가는 시간.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계셨는데 요 사람이 술을 그렇게 먹어. 얼마나 술을 먹었느냐? 쓸개를 떼냈어, 쓸개를. 술 먹으려고, 양주 먹으려고 베트남을, 월남까지 가가지고 전쟁통에까지 갔어. 이러더니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180도로 돌아섰어요. 목사 아들인데. 이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 워싱턴 주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28번을 갔어. 안양에 안양 부부교회라고. 이 양반 자기 자신이 회개하니까 다 돌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술 많이 먹는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설교 듣고 술이 끊어지고. 야, 하나님께서 참 시안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리폼도 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줬는데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향같이 한번 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누구에게 비쳤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비춰진 거야. 비춰주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데 반사할 적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야. 햇빛의 빛을 반사받아서 달빛이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날파리들이 몰려들듯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죄인들이 몰려들어서 회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요미랑 모든 사람들도 저들은 여러분들 어부였으나 세상을 비추는 빛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성령 받은 자가 역사에 일어난다. 성령이 뭐나 하나님의 신이래.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을 전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마음속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타락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나쁜 데 가서 앉아 있으면은 성령께서 나가라 나가라. 예를 들어서 술집에 앉았다 그럽시다. 그 술집에 앉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속에서 너 나가 요 앉지 말고 여기는 오만한 자리야, 여기는 교만한 자리야, 나가 복이 없는 자리야, 나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이러고 화장실 간다면서 그냥 집으로 오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세상을 변화시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종교 개혁, 종교를 변화시킵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변화시켜야 돼. 제가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총회 총대로 가서 이래 보면요 반대 발언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 아, 그 발언은 잘못되고 이 발언이 옳습니다 이러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자기한테 반대 발언한 사람 불러 놓일 좀 봐봐. 와요. 저 교회 뒤에 좀 가자. 개패도 뜨지 마지. 내 두 눈으로 몇 번 봤어요. 야, 이 새끼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내 발언에 그렇게 반대해. 찬물을 끼얹으면 되냐 이 새끼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금수가 안투로 뽑아야 되는 거.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 못지않고 무서워요. 내가 너의 재판국장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알아. 아무것도 아닌데 싸움 걸어가지고 교회 뺐어요. 내가 그게 질려가지고 나와버렸어. 거기 있던 그놈들하고 같이 생기다는 지옥 갈 것 같더라. 차라리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합동 해외 총회를 떡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요 참 좋은 사람만. 절대 난 뭐 총회 때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소리 지를 게 있어요. 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리 질려면 돈 내고 소리 질러라고 그러려요. 네? 소리 질 거 없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총회는 노예가 잘 되게 하고 노예는 교회가 잘 되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라 그러지만 신약에는 성령 받은 자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작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게. 중세기에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밤낮 없이 울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 하나님께서 여하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복을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은 찬송으로 감동시켰어요. 다윗은.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내가 너에게 물 주랴 그런 거야.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지혜만 다 묻듯이 지혜만 가지고 뭐하냐.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가자래 가지고 여러분 주신 거야.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 감동시키냐. 여러분 주님을 배반치 않고 끊임없는 믿음을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돼서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여러분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총리, 제 두 번째로 높은 총리, 왕 도장만 없지 왕보다 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 이 바벨론 127도를 다스리는 왕같이 이렇게 쓰임받았다. 여러분들도 하나 앞에 감동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감동. 감동. 감동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라 그래. 오늘 토마스 아킨 피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서 토마스 아킨 피스야,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부귀를 주냐 하니까 주님이요 나는 부귀가 싫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부귀를 구하는데 왜 부귀를 시켜? 나는 부귀가 싫어요 주님. 그럼 너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는 장수의 복을 주냐? 아닙니다 주여, 나는 장수의 복을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냐? 주님 나는 명예도 싫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냐? 주님 나는 권세가 싫습니다. 주님이 몸이 나는 거야. 뭐 이거 준다 그래도 싫다, 저거 준다 싫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너가 달라는 대로 내가 줄 텐데 너는 내가 뭘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눈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주여 세상 것은 다 싫은데 주님께서 총 저에게 주신다면 오직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래.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님만 필요하다. 다른 건 다 싫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들, 주님만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나라 속에 계신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혼돈하고 어지럽고 허감이 가득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뭘 안 주겠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거 없어. 주님은 거예요. 내가 순복음 삼양교회 가서 붕회하는데요, 싸움이 막 일어난 거야 그 동네에서. 그 싸움이,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럼 뭐가 저렇게 싸우냐 하고 나는 지나가다 싸우면요 그냥 잘 안 가요. 뭔가 하고 구경하고 가거든. 아예 구경하는데 그 싸움이 무슨 구경이냐 하고 봤더니 아 이 여자가 야마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연탄도 떨어졌어. 쌀도 떨어졌어. 반찬도 다 떨어졌다 이게. 기름도 떨어지고 고춧가루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손가락 빨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자기 딸, 큰딸이 엄마 자꾸 아버지한테 그렇게 떨어졌다고 싸워. 얘 이놈의 너도 아버지 편에 드냐? 때리려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 집엔 다 있어. 뭐가 다 있어? 엄마는 다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다 있는 거야. 그러더니 뭐 우리 집엔 돈이 떨어진 거지 뭐 연탄이 떨어졌다 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싸우냐 이거야.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다 이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가면 다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만 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고인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오늘 여러분들 신용균 목사는 삼각산 민족기도원에서 40일을 두 번 금식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박영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기도할 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가지고 반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선주 목사는 초대교회 1907년에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에 떨어지게 한 이 길선주 목사는요 묘향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강사님이 우리 손양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요 40일을 금식기도 하는데 함양에 가야산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죽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용을 주시더래. 자기 죽음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 나라가 변화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라는 목사예요. 그 사람 평양 깡패가 돼가지고 그 사람 보면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했느냐? 안악산 요놈 구월산에 가서 40일을 금식기도한 거예요. 안악산 구월산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현장에서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초대교회 역사했던 역사처럼 봉사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을 행했단 말이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얼마 전에 십여 년 전에 돌아갔던 여러분들 최훈이라는 목사는 천마상 기도원에서 40일을 기도해가지고요 교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옛날에 우리 나이 또래는 대부분 한 40일씩 다 했단 말이지. 요새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젊은 목사님들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나라가 변화돼요. 기도해야 나라가 바꿔져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시고 맺혔던 일들은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셔서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바울사도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야. 미라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돌을 닦아야 되더라. 이게 돌을 믿음에도 생명에도 말씀에도 여러분 돌을 닦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돌을 닦아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 닦으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전해봐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2022년도 1월 10일 날 여기 다시 기도회로 모인다고 우리 그런 계획을 목사님이 갖고 계시더라. 그때는 한번 꽉 차가지고 여기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방도 대원들이 불 났다고 해가지고 불자동차를 끌고 이런 곳으로 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육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신도림전 산꼭대에서 붕해하는데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인다고 막 몽대에 들고 왔는데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입신 다 들어갔어.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누워있잖아. 그러더니 몽대에 들고 어떤 사람 도로 가버리더라고. 응?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하나님의 능력 여기 이제 보니까 아주 귀중한 우리 강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 목사님 발이 넓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다 모였어. 이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쩌봐라 기적이 일어나시고 능력이 나타나시고 역사가 일어나시고 나부터 모든 질병과 우환이 다 물러가시고 할렐루야 모든 죄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디로 물러가면 좋을까요? 예? 물 없는 곳으로 가? 어디로 가? 교회로 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귀신들이 싹 물러가서 어디로 가면 좋으냐? 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기쁜 사람이 돼서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일어나세요. 하여튼 이번에는 하여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